안녕하세요 행복한 선뜨기의 뜨숑뜨숑 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대바늘 목도리를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대바늘뜨기 두코고무뜨기를 이용해서 떴고요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큰 꽈배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뒤가 똑같아요 자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볼까요 똑같아요. 앞에, 뒤에 다 똑같아요. 양면이 똑같은 이 굵은 까베기가 들어가 있는 목도리를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알리제 슈퍼라나 맥시 이거 다섯 벌 정도 준비했어요. 좀 요즘에 길게 많이 감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볼 반이나 다섯 볼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반을 8.0mm 대반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7.0mm 정도로 뜨기도 하고요. 8.0mm로 뜨는데 목도리는 조금 한치수 굵은 걸로 뜨셔야 더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8.0mm 대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 꽈배기를 해야 돼요. 여기 왕 꽈배기가 들어가는데, 어, 낮게 두 코씩 꽈배기 하는 거는 이런 게 편한데, 이거는 이제 왕 꽈배기이기 때문에 코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대반을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작 가느다란 대반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 줄이 있기 때문에, 그, 꽈배기를 할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반을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실 마무리 할때 코반을 있으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돗바늘, 가위, 또뭐 꽈배기 바늘 또 편할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 저하고 어, 일반 코 잡는 방법을 바로 전번에 올려 드렸고요. 36코 짜리 그리고 한코 고무뜨기를 흔들 코 잡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한코 고무뜨기를 흔들 코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자리 바꿈해서. 두코 고무뜨기로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단 오늘은 코 잡는 방법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코 고무뜨기를 이렇게 흔들고 잡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늘은 자, 두코 고무뜨기로 자리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목도리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자코 자리 바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코 자리는 겉뜨기예요. 그래서 겉뜨기 하는 것처럼 빼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실을 조금 바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죠. 통로. 일로 이렇게 실을 넘겨 놓으세요. 그런 다음 안뜨기도 이렇게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어서 옮겨 놓습니다.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요. 네. 그리고 실을 바깥으로 넘겨서 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로 바꾸는 방법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자리바꿈 하는 거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겉뜨기 한 코가 있어요. 겉뜨기 두 개로 바꿔주려면 여기 그 다음 코가 안뜨기인데 이거 두 개를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겉뜨기 하나를 뜨시고요. 자, 어떤 분께서 저는 까베기 바늘을 이용해서 자리 옮기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초보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베기 바늘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하나를 안뜨기를 이렇게 뒤쪽에 빼놔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안뜨기 두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꿈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겉뜨기를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뜨기 빼놓은 거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주세요. 그러면 안뜨기 두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안뜨기 두개에 앞으로 넘기셔서 그대로 안뜨기 두개에 떠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두코 겉뜨기 해야 돼요. 실 밖으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두코 겉뜨기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있죠? 하나를 먼저 떠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안뜨기를, 자, 이렇게 꽈배기 바늘이 있으시면, 이렇게 빼놔 주세요. 꽈배기 바늘 없으시면, 다른 대바늘도 괜찮고,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일단 이쪽 뒤로 하나 이렇게 빼놓으시고, 겉뜨기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겉뜨기를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겉뜨기가. 이제 요거 안뜨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 놓으시고 실 앞으로 넘겨 놓고 안뜨기 두 개를 뜨세요. 자. 요렇게 이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하실 분은 계속 지금처럼 꽈배기 바늘로 하세요. 자,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바깥으로 일단 넘겨놓고 겉뜨기 두 개를 떠야 돼요. 먼저 보이는 이 겉뜨기 한 코를 뜨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고 안뜨기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겉뜨기를 바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거 불안하신 분은 꽈배기 핀 이용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겉뜨기 두 개를 뜹니다. 겉뜨기 두 개가 왔죠? 자, 자리 바꿨더니 여기 안뜨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두 개, 실 밖으로 겉뜨기 두개뜰 차례예요. 먼저 보이는 이 겉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지 않게, 자, 여기를 딱 잡고 두 코를 이렇게 빼 보세요. 그리고 여기 안뜨기를 끼워주시고, 요거 금방 안 풀리거든요.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씌우시면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두 개, 그 다음 안뜨기 두 개가 있죠?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할 차례, 겉뜨기 하나 있어요. 먼저 떠놓고, 여기에 있는 요거 두 개를 살짝 빼서 이걸 먼저 끼워주시고, 안뜨기를 요거 이렇게 당장 안 풀리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두개 완성.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안뜨기 자리 바꾸면 해놨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모여 있어요.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실 밖으로 겉뜨기 두개할 차례 먼저 하나를 떠놓고 이렇게 둘이 안뜨기가 있고 여기 겉뜨기가 있는데 이 겉뜨기를 끌어다가 떠야 돼요. 그래야 여기 두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뜨기 하나가 있는데 얘네 둘이 자리바꿈 해주면 여기 안뜨기 두 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짝 빼놓고 안뜨기를 먼저 끼우고 요거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저 불안해요 하시는 분까베기 바늘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뜨기 두개 자, 까베기 바늘로 또한번 해볼게요. 넘겨놓고 한 코가 있어요. 이렇게 뜨고 자,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빼놓고 겉뜨기 뜨고, 또,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실 앞으로 넘겨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뜨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편하신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자, 바짝 당겨서 겉뜨기. 여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 뜨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끼워주고 안뜨기를. 겉뜨기, 요렇게 갖다 씌웠어요. 그렇게 하고 겉뜨기. 자, 안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안뜨기 두 개. 그리고 우리 이 목도리 제가 마지막 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 디자인으로 제가 이렇게 넣은 거니까 자, 이쪽에도 첫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있었죠. 여기 두 개는 겉뜨기 두 개로 시작했고요. 여기 두 개는 안뜨기 두 개로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겉뜨기 하나 실 앞으로 보내서 마지막 코는 이렇게 항상 안 뜨기로 끝납니다. 자, 짝수 일기 때문에 이렇게 뜨면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계속 겉뜨기, 안 뜨기를 이제 두 코씩 잡아 놨기 때문에 뜨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겉뜨기 하는 것처럼 빼놓고 실을 조금 바짝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통로로 앞으로 보내놓고 안 뜨기도 걸러뜨기 할 거예요. 빼놓으세요. 그대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겉뜨기 두 개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뜹니다. 바깥으로 넘겨놓고, 겉뜨기 두 개. 됐죠? 자, 여기 안뜨기 두 개가 있어요. 자리 다 바꿔놨어요.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두 개. 실, 바깥으로,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네, 이렇게 반복하셔서 끝에까지 쭉 겉뜨기 두개 하고,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두개 하고, 자, 바깥으로 넘어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여기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코 겉뜨기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요네 코가 한 세트니까 안뜨기 두개로 두코 고무뜨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안뜨기. 자, 마지막 규칙, 항상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이 목도리에는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안뜨기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법으로 계속 자, 첫코 겉뜨기 하는 것처럼 빼 놓고 실 바짝 잡아 당겨서 앞으로 넘겨서 안뜨기도 이쪽으로 옮겨 놓고 그다음부터 바로 실 넘겨서 자, 3번부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이렇게 쭉 지금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여덟 단 뜨세요. 여덟 단. 어떻게 세느냐 하면 자,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요. 아래 여기 V코 있죠? V코. 이거부터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네단뜬 거예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고리가 8개 보일 때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8단 뜨고 만나요 네, 저는 8단다뜬것 같아요. 어떻게 8단 썼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세는 방법.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편안하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V 코가 겉뜨기잖아요. 이거 겉뜨기 두줄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서 자, 여기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거 말고 이 아래쪽으로 여덟 개 떴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까베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코가 36호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이쪽에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 그리고 이쪽에 열 개. 그러면 가운데 16코가 남죠. 그래야 36코죠. 그쵸죠 10, 20, 요 가운데 16개. 그래서 36코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순서대로 10코를 떠 주세요. 자, 그러면 첫코는좀 바짝 당겨 주시는 게 예뻐요. 바짝 이렇게 당겨놓고 첫 코는 우리 걸러뜨기 하죠 겉뜨기처럼 바늘을 넣고 빼세요 그 다음 조금 당겨서 여기 통로로 나와야 되죠 자 앞으로 넘겼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안뜨기 코까지 이쪽으로 옮겨놓을 거예요 뜨지 않고 그런 다음에 3번 4번부터 이제부터 뜨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바깥으로 넘겨놓으시고 여기서부터 3번 코부터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자, 실 바깥으로 겉뜨기 두 개. 몇개인가 둘레 네, 여섯. 여덟 개. 자, 안뜨기 두 개. 네. 여기 두 코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고요. 이두코 고무뜨기는 네 코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덟 코를 두 세트를 두코 고무뜨기를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개 해서 총 10개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16코를 여덟 개씩 꽈배기를 하는데 자, 이 바늘에 옮겨 주세요. 자, 16개면은 8개, 8개죠. 이두코 고무뜨기는 4코가 한 문이에요. 그래서 두 세트, 8코를 앞으로 빼놓습니다. 자, 이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볼게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한 세트.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두 세트. 이렇게 여덟 코를요, 대바늘에 이렇게 끼워놔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뜨시기가 편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안뜨기 두 개로 끝났죠. 그 다음에 겉뜨기 두개할 차례죠. 우리 여기 겉뜨기 두 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이 여덟 코 앞으로 빼놓고 이 겉뜨기 뜰 차례니까 실을 이렇게 바깥으로 넘겨놓으시고 여기 겉뜨기를 그대로 순서대로 여덟 코를 니다 자, 이렇게 떠 보겠습니다.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자, 이제 한 세트 떴죠? 그다음에 실 밖으로 겉뜨기,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8코를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 뜰 차례죠. 실 밖으로 자 여기 이렇게 구멍 났어요. 그런데 두, 네, 여섯, 여덟 개를 먼저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 뜰차례다 실을 이렇게 바깥으로 넘겨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이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빼놔 주세요. 길게 예, 불안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8개 빼놓은 거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 뜰 거예요. 자, 이렇게 8개 앞으로 빼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8개를 먼저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끌어다가 뜰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뜰 거라서 쭉 빼놨고요. 여기서 이제 겉뜨기 할 차례인데, 이쪽에 겉뜨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하나, 둘, 실 밖으로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근데 이 마지막 두개뜰때 조금 빡빡해요. 네. 자, 실. 앞으로. 빡빡하지만 여러분 뜨실 수 있어요. 자, 안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안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여덟 개, 8개, 여덟 개를 꽈배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꽈배기. 안뜨기 두 개로 끝났죠? 이제 겉뜨기 두개할 차례죠? 실 바깥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바늘을 쭉 잡아 당겨보세요. 자, 이제 뜰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겉뜨기 두 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순서대로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실 밖으로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네, 마지막 코는 두코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 겉뜨기 한코실 앞으로 마지막 코 안뜨기 떠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꽈배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 꽈배기 한 자리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돌렸어요. 우리는 이제 어, 까베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 어떤 초보분들은 이제 이, 어, 이 까베기 문이 어떻게 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꽈야 되는 줄 아셔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꽈잖아요. 16단이 될 때까지 우리 그냥 여기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뜬 것처럼 똑같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꽈배기 한 거를 여기서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꽈죠? 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쭉 뜨는 거예요. 16단을. 그리고 또 지금 한 것처럼 또 꽈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꽈배기를 한단 했으니까 이제부터 또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어우, 이거 빠졌다. 이거 빠졌을 때는 여러분 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코는 겉뜨기 하는 것처럼 빼놓고 실을 조금 바짝 당겨서 여기 통로로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안뜨기처럼 바늘 넣어서 옮기고 자, 이제 바짝 당겨서 바깥으로 넘긴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 뜨던 대로 겉뜨기 두개실 앞으로 안뜨기 두개실 밖으로 겉뜨기 두개 실 앞으로 이실 넘기는 거어 처음 하시는 분들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안뜨기 두개 했다. 아 이제 겉뜨기 할 차례구나 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겉뜨기로 이렇게 뜬단 말이죠. 자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막 뜨고 또그 다음에 안뜨기 떠야 되는구나. 그냥 바로 안뜨기로 이렇게 뜨신단 말이죠. 떠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기 뭐 뭔가 이상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코가 없는 자리에 막 이렇게 막 꼬아져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 밑에 허당인데 이 실이 이렇게 걸쳐진 게 보이죠? 시 이렇게 하면 이제 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코 고무뜨기 할때 겉뜨기가 끝나면 반드시 실 넘겨주기를 하셔야 이러, 이러, 이런 코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서 막 꽈배기를 해놔가지고 막 얘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죠? 이거 올라가면 다 예뻐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크게 있어요. 여기. 여기 꽈배기 한 줄이에요. 요 줄이. 이렇게 넘어간 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단으로 치고요. 여러분 그냥 관계없이 연 이어서 뜨던 대로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뜨시면 돼요. 자, 꽈배기가, 어, 이뜰 때, 이게, 이게 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좀 손에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어,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잘 되실 거예요. 원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몇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을 뜬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봐. 어, 이거 봐요. 그죠? 이거 왜 이러지? <laughs> 근데 꽈배기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자, 안뜨기 두 개를 끝나면 바깥으로 넘겨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금 빠르게 떠볼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떠요. 여러분은 천천히 뜨는 장면을 보시고 연습하세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겉뜨기 한코실 넘겨주시고 마지막 코는 항상 이 규칙대로 뜹니다. 자, 넘겼어요. 우리 꽈배기 한 줄하고 그냥 우리 뜨던 거한줄 이렇게 두줄 떴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꽈배기 한 데는 이렇게 구멍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 위로 보세요.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요거는 꽈배기 한 거, 요거는 지금 뜬 거. 이 줄이 16줄이 보일 때까지 자, 여기 구멍에서 이 줄이 이렇게 하나, 두개 잖아요. 16단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똑같이. 자, 처음 코두개 지켜주시고 마지막 코두개 지켜주시고 똑같이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16단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부지런히 거기까지 뜨고 또 설명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 규칙대로 하시죠. 실 넘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이렇게 뜹니다. 자, 16줄 뜨고 보여드리러 올게요. 네, 제가 뜨다 보니까 이렇게 실이 중간에 이렇게 매듭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실 하나 다 쓰고 또 하나를 연결하실 때도 이런, 해당이 되겠고요. 또 뜨다가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뜨면 아마 편물에 이게 표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잘라서 치우시고 여기를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바짝 묶고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짝 이 코에 바짝 묶어놨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어, 약간 길게 남겨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사이사이에 돗바늘로 이렇게 표시 안나게 감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오히려 이런 보풀이 이렇게 묶어진 게 이렇게 그대로 뜨게 되면 여기 이제 편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잘라버려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을 연결하실 때도 이렇게 묶어놔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던 대로 진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중간에 뜨다가 그 <laughs> 매듭이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넘기고 겉뜨기 두 개.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어차피 이 편물 사이에 감출 거예요. 돗바늘로. 자, 겉뜨기 두 개. 이렇게 떴고 실 넘겨서 안뜨기 두 개. 자, 실 매듭 나오면 어, 신경쓰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 여유있게 남겨서 바짝 묶고,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끝까지 한번 또 떠볼게요. 16단. 네, 저는 이제, 어,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이렇게 또 계속 반복해서 떴어요. 예, 여기서 꽈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뜨던 대로 이렇게 또 16단을 뜬것 같아요. 자, 꽈배기 한 단에 이렇게 구멍 나 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우리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여기 그, 구멍난 데 있잖아요. 우리 꽈배기 한 데.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이줄 따라서 이렇게, 자, 이 코하고 이 코, 없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바늘을 넣었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세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구멍 나 있어요. 자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네 열여섯 됐습니다.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몇단 계속 많이 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이런 거안 넣어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셀수 있어요. 자둘넷 여섯 8, 10, 12, 14, 16. 네. 이렇게도 셀수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그 단수 한번더 체크해 두번체크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인데, 이렇게 빼고, 실, 앞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안뜨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바짝 당겨주세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바짝 당기는 이유 끝선을 구멍 크게 안나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바짝 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짝 그 다음에 넘겨서 세번째 코부터는 편안하게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두개실 앞으로 안뜨기 두개 하나 둘자 이제 어, 두코 고무뜨기 네 코가 한 세트예요 자한 세트 떴어요 이거 빼고 그 다음 밖으로 넘겨서 겉뜨기 두개 끝났어요 실 앞으로 중요한 거죠 안뜨기 두개 하나 둘 자, 그러면, 겉뜨기, 이제 바깥으로 넘겨놨는데요. 둘, 레 여섯, 여덟, 열 개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열 여섯 코 가지고, 여덟 개 앞으로 빼놓고, 여덟 개 먼저 뜨고, 앞에 빼놓은 거 끌어다가 이렇게 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덟 코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두코 고무뜨기는 네 코가 한 세트 여덟 코는 두 세트를 앞으로 빼놓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길게 빼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바늘.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 안뜨기로 끝났으니까 이제 겉뜨기 할 차례예요. 여기 겉뜨기 두 개가 기다리고 있죠. 자 총정리 보세요. 여기서 이 빼놓은 거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순서대로 겉뜨기 두개실 앞으로 안뜨기 두개자한 세트 떴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넘겨서 겉뜨기 두개실 앞으로 안뜨기 두개 하나 둘자 바깥으로 넘겨놨어요 이제 겉뜨기 할 차례예요. 여기 구멍 기준점으로 둘, 넷, 여섯, 여덟 개 뜨면 맞습니다. 이제 안 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겉뜨기죠. 자, 이거 쭉 빼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대바늘에 걸려있는, 자, 이렇게 뜰수 있도록 옮기시고, 그대로. 자, 이거 이렇게 빼놓고. 이제 겉뜨기 할 차례죠. 여기 겉뜨기가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 앞으로 빼놓은 거 이렇게 갔다가 겉뜨기 두개 그대로 뜨십니다. 이렇게 겉뜨기 두 개.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실 밖으로 겉뜨기 두 개. 자, 마지막 코두코 코 안뜨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이 대바늘이 짱이네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또 바늘 빼 놓고 이제 이거 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길게 빼 놓으시고요. 이렇게 뜰수 있도록 또 해놓으시고. 자, 두코 안뜨기를 끝났어요. 바깥으로 넘겨서 순서대로 겉뜨기 두 개. 아이고. 자, 실 앞으로 안뜨기 두 개. 실 밖으로 겉뜨기 두 개. 자,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자, 안뜨기 두 개를 끝나죠. 안뜨기 두 개. 마지막 코는 뭐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거 이렇게 바짝 당겨서 이렇게 애가 좀 작아요. 여기, 여기보다 여기 그쵸?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요렇게 어, 작아도 요렇게 땡겨서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 떠졌어요. <laughs> 자, 여러분께서 어, 실... 네 개에서 네개반 4개 정도 하시면 요즘 그, 어, 젊은 그 친구들 목에 이렇게 칭칭 감아서 이렇게 한번 들을 수 있을 정도 길이가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실네 개에서 네개반 4개 정도 거기까지 뜨고 또 여러분께 저 얼만큼 떴는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부터는 또 까베기 한번 했으니까 (1개) 빼놓고 요거 안뜨기로 빼놓고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방법으로 쭉 뜨고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실 (5개) 다 연결하면서 이렇게 16단을 뜨고 또 꽈배기하고 또 겉뜨기 두개, 안뜨기 두개로 16단을 뜨고 또 까베기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16단이 한 세트인데 여기서 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서 한 8단 정도를 뜨고 까베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꼭 8단 안 뜨셔도 돼요. 8단 뜨고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한 10단 정도 뜨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실 다섯 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런 실 있어요. 묶은 실. 이런 거 이렇게 바늘로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 그 다음 고리에 넣고 이렇게 빼주고 자, 코마다 있죠. 코. 여기 코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코에 이런 식으로 감춰주세요. 그래서 이 줄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표시도 안 나고 안 풀어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감춰주시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서 이 짜투리 실들을 감춰주시고 마지막 여러 번한 다음에 가위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코 잡으실 때 제가 이제 코 잡는 방법, 이 흔들 코 흔들코 잡아서 여러분께서 이런 코를 잡으셨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돗바늘로 이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초보분께서 이 목도리를 뜨셨다고 한다면 그 돗바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어, 따로 영상에 더 자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 이렇게 코 잡았어요. 일반 코로. 그러신 분 괜찮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목도리를 쭉떴어요실 다섯 개를.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이거 마감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조건 겉뜨기 하는 것처럼 첫코 이렇게 바늘 위에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두 번째 코 안뜨기 떴는데요. 두 번째 코도 겉뜨기처럼 이렇게 바늘을 꼽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뜨기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코 있죠. 이것을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 코만 남도록 이것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건데,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요로 요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 코, 겉뜨기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이렇게 떠서, 뒤에 거를 이렇게 들어서, 요렇게 씌워주시면, 요렇게 마감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겉뜨기 한 코를 뜬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덮어 씌워서 다시 한 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조건 겉뜨기. 두개 되면 무조건 덮어 씌워서 한코 만들기.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겉뜨기 하나 하고 덮어 씌우고 겉뜨기 하나 하고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자,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코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뜨셨잖아요. 그 이렇게 뺐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코다. 그러면 적당하게 끊어서 바늘 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덮어 씌우기로 아래와 똑같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돗바늘 마무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돗바늘에 이 실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에 이제 실을 연결했고요. 자, 먼저 여러분께 이제 이 돗바늘 두 코 고무뜨기 마무리하는 방법. 자. 첫 코는 우리가 겉뜨기였죠? 겉뜨기. 그다음 두 번째 코는 안뜨기였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겉뜨기는 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가 이제 안뜨기였죠? 이것은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어야 된다. 먼저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첫 코, 두 번째 코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바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짝 당겨 주시고요. 첫 번째 겉뜨기,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는다. 그리고 살짝 빼 주세요. 자, 두 번째 코, 안뜨기죠?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어준다. 빼 주세요. 자이두 코를 그대로 잡고 여기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다가 자이 정도 남았을 때 이거 다 빼시면 이 다음 코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 자리가 확보되었을 때 바늘을 이렇게 쭉 빼줬죠. 이 정도 남았을 때그 다음 코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 있던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앞쪽에 있는 것은 겉뜨기예요. 그래서 이동그라미에 정면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코가 왔는지를 확인해보세요. 대, 대나무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둘이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잡아당겼을 때요 정도 남겨두고, 자, 이렇게 손가락에 일단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 코를 정면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 겉뜨기는 바늘을 어떻게 찌르죠? 안뜨기 하는 것처럼 찔러주세요 했죠? 자, 이렇게 안뜨기로 넣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손으로 꼭 잡으시고요. 나머지 실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실 정리하실 때, 그, 요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만 하셔야지 이걸 바짝 잡아당기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대로 이제 다음 거 진행해서 빼 주세요. 자, 빼는데 다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꼭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가 이렇게 물고 있는 코가 있어요. 자, 뒷꼭지에 있을 때는 안뜨기예요, 안뜨기. 여기서 보면 겉뜨기죠? 자,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안뜨기니까 겉뜨기처럼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안뜨기인데요. 안뜨기 끼리 또 짝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바늘에 걸린 걸 보니까 이거는 겉뜨기네요. 여기 안뜨기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흔들코 잡을 때 우리 자리를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까베기 바늘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손에다 잡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쪽으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 이렇게 옮겨서 두 개를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자리. 네. 이렇게 해서 안뜨기가 여기 왔어요, 안뜨기가. 자, 여기 안뜨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뒷꼭지, 자, 바늘이 이렇게 걸려있는 실을 물고 있는 코, 그 코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가서, 안 뜨기니까 겉뜨기로 바늘이 나간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안 뜨기 할 차례 뒤로 이코 물고 있는 거, 이 실을 물고 있는 이 코를 뒤에서 찔러 넣고 안 뜨기니까 겉뜨기로 바늘을 넣어서 잡아주시고. 실정리 해주세요. 실정리, 실정리 할때 너무 바짝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요정도, 요정도 텐션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도 마시고, 너무 헐겁게도 하지 마시고, 요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빼서 쭉 당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꼭지가,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겉뜨기예요. 꼭지가 뒤쪽에 있을 때는 안뜨기. 이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중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은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코가 있어요. 요게 이제 다음 진행할 코예요. 그래서 요 정도 남겨둬야 우리가 앞 꼭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물고 있는 이 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겉뜨기거든요. 바늘에 어떤 게 걸려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바늘에 보니까 겉뜨기예요. 자, 그럴 때는 이거 둘이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되죠. 자리 바꿀 필요 없죠. 왜냐, 겉뜨기, 겉뜨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 있는 이 코의 정면으로, 이 동그라미의 정면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겉뜨기니까 안뜨기처럼. 바늘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겉뜨기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실 마무리 실 정리. 자, 이렇게 예쁘게 딱 해서 요 정도 텐션, 요 정도. 그 다음에 자리 확보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자, 다 빼지 말아야 되죠. 뒷꼭지네요. 뒤에 물고 있는 코가 이렇게 있네요. 이 동그라미에 정면으로 찔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뒷꼭지 정면으로 이렇게 찔러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안뜨기라고 그랬죠? 안뜨기는 안뜨기 끼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뜨기 끼리. 그러면 바늘에 겉뜨기가 있는지 안뜨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안뜨기 있다. 자리 안 바꿔줘도 된다. 요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고 있는 이 고리에 정면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안뜨기죠? 안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중요한 거 있어요. 이제 실정리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정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을 빼주시면 돼요 쭉 빼는데 다 빼면 안 되죠 자 요것은 지금 요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이제 탁 걸려있는 자 요렇게 요기 요렇게 딱 걸려있는 애가 있죠 이것을 정면으로 집어넣고 또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해줘야 돼요. 대바늘에 어떤 게 걸려있는지 보세요. 겉뜨기가 걸려있죠? 자리 안 바꿔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돼요. 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고 있는 코를 동그라미를 정면으로 바늘 찔러주시고 얘는 안뜨기처럼 이렇게 찔러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거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빼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빼다가 뒤에 또 남겨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뒷꼭지에 있다 뭐죠 안뜨기죠 앞 꼭지에 있으면 겉뜨기인데 이거 안 당겨지는 거 요거 코 물고 있는 거아안뜨기할 차례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어 넣는데 이게 똑같은 안뜨기끼리 짝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겉뜨기가 있어요. 이럴 때 자리 바꿔준다. 자리 바꿔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 뒷꼭지에 있네? 안뜨기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겉뜨기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안뜨기하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얘를 이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 끼워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뜨기 끼리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뜨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안뜨기니까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정리해주세요, 먼저. 쭉, 실정리. 그 다음에, 바늘 빼주세요, 이렇게. 쭉, 자, 남겨야 되죠? 앞꼭지다. 겉뜨기죠? 겉뜨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늘에 뭐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 어, 겉뜨기다. 겉뜨기죠? 어, 잘 됐다. 둘이 짝이 맞죠? 겉뜨기끼리. 그래서 이 꼭지에 동그라미 정면으로 찔러 놓고, 이쪽에 있는 겉뜨기는 안뜨기처럼 바늘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요거 정리해 주세요. 당겨서 마무리. 그 다음에 빼 주세요. 지금 이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예요 이렇게 빼면, 왜냐하면 뒷꼭지가 안뜨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빼다가 조금 남기고, 뒤에 안뜨기 해야 되죠. 안뜨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바늘에 안뜨기가 있나 봐야 돼요. 안뜨기 있죠. 그러면 자리 안 바꿔줘도 돼요. 그대로 얘네들끼리 이쪽으로 동그라미 정면 이렇게 바늘 찔러놓고 안뜨기니까 겉뜨기처럼 이렇게 바늘 찔러주시고 실마무리 당겨주세요. 이 순서를 꼭꼭 지켜서 해주셔야 안 헷갈리십니다. 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쭉 빼주세요. 자, 한 번은 안뜨기 뒤에 있는 꼭지를 잡아서 안뜨기 처리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겉뜨기가 있네요. 그러면 자리 안 바꿔줘도 된다. 이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겉뜨기 이렇게 들어가서 얘 겉뜨기니까 안뜨기처럼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 물고 있는 이 물고 있는 코자 여기 코를 물고 있는 이 동그라미 정면으로 찔러놓고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바늘을 넣고 요거 정리해주세요. 실 맞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빼주세요. 자, 이제 한번 겉뜨기 했으니까 이제 뒷꼭지 안뜨기 할 차례다. 그러면 요 보니까 안뜨기 할 차례네. 그런데 바늘에는 겉뜨기가 먼저 있네요. 여기 안뜨기가 있죠.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꿔줍니다. 겉뜨기를 앞으로 빼놓고,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안뜨기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겉뜨기를 끼워서 여기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안뜨기 끼워주세요. 그러면 안뜨기끼리 둘이 짝이 만났어요. 이때 이 뒷꼭지, 자, 이렇게 들어오고 겉뜨기처럼 나간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꼽아놓고, 요거 정리해주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 텐션 해서 그대로 빼서 쭉 빼줍니다. 자, 뒷꼭지 안뜨기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앞꼭지 겉뜨기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다 빼면 안 되죠. 물고 있는 코 겉뜨기입니다. 바늘에 겉뜨기가 있습니다. 아, 자리 안 바꿔도 되겠구나. 그대로 정면으로 찔러 놓고, 겉뜨기니까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어 놓고, 요거 정리해 주세요. 실 맞아 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앞꼭지 겉뜨기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 빼지 말고, 왜? 이 코를 찾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다 당겨버리면, 어, 어디 갔지?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제 안뜨기 할 차례다. 자, 바늘에 안뜨기가 있다. 자리 안 바꿔도 되겠구나.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무조건 동그라미를 정면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뜨기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안뜨기는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 예, 처리해주세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쭉다 당기지 말고 코를 보시는 거죠 이제 안뜨기가 끝났어요 앞 꼭지 겉뜨기 할 차례에요 자 이렇게 겉뜨기 어 바늘에 겉뜨기 있다. 자리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겉뜨기 끼리 이렇게 짝을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어야 돼요. 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어 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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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 주세요. 뒤에 당기든 거 맞아 당겨 주십니다. 살짝 이렇게. 세게 안당겼어요요 요 정도 텐션. 자.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해주세요. 안뜨... 앞에 겉뜨기 처리. 자. 이제 꼭지가 뒤쪽에 있어요. 그쵸? 이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아, 요거 당겨보세요. 자, 뒷꼭지 안뜨기 할 차례네요. 그러면 안뜨기, 안뜨기 해줘야 되죠? 바늘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겉뜨기가 있네요. 이럴 때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빼서 자, 보세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안뜨기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안뜨기 할수 있죠, 이제? 안뜨기, 요 실, 물고 있는 코, 정면으로, 동그라미 정면으로 이렇게 뒤에서 찔러 놓고, 안뜨기니까,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 넣어야 되죠. 그리고 요거 실 맞아 당겨주세요. 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자, 쑥 당깁니다. 톡톡톡 요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처리해주세요. 쭉 자, 안뜨기 처리 끝나면 다음 순서는 뭐다? 겉뜨기 할 차례다. 겉뜨기는 앞에 있다. 자, 당겨보니까 있네요. 그쵸? 겉뜨기끼리 해줘야 돼요. 여기 겉뜨기가 바로 있네요. 자리 안 바꿔줘도 되죠. 그대로 넣고 안뜨기처럼 바늘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꼭 잡으시고 요거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세요. 자, 쭉. 그다음에 또 아, 겉뜨기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안뜨기 처리할 차례. 바늘에 안뜨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찔러 놓고 안 뜨기니까 겉뜨기로 찔러 놓고, 실 마무리, 당기든 거, 맞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자, 뒷꼭지 안 뜨기가 지금 다 처리가 됐어요. 앞꼭지 겉뜨기, 어, 여기 겉뜨기가 있네요. 어, 자리 안 바꿔도 되죠? 이럴 때 정면으로, 동그라미에 정면으로 넣고, 겉뜨기니까 바늘 안뜨기처럼 넣어서 요거 맞아. 당겨 주세요.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 놓고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겉뜨기 합니다. 요렇게. 이제 안뜨기 할 차례예요. 뒷꼭지. 자, 꼭지 잡아내서 바늘에 이제 안뜨기 끼리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겉뜨기가 있어요. 여기 안뜨기랑 자리 바꿔 줘야 되겠죠? 앞으로 빼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런 까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놔도 돼요. 그리고 돗바늘로 이렇게 옮기고 이걸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안 빠져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꿔주는데 이거 앞으로 살짝 빼놓고 엄지랑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 바늘에 옮긴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자리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내가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알으려면 실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아 여기는 이렇게 오고 있었구나. 어 얘가 이제 안 당겨지죠. 아 그럼 이제 뒤에 거할 차례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뒷 꼭지 동그라미의 정면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안뜨기니까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늘을 꼽아 놔 주신 다음에 요거 정리 실 정리 쭉톡톡톡요 정도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끝까지 돗바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설명 잘 들어보시면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처리 끝났어요. 안뜨기 끝났네요. 이제 겉뜨기 처리할 차례네요. 꼭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겉뜨기 겉뜨기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 줘야 되는데 바늘에 겉뜨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자 정면으로 찔러 놓고.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실정리, 이거 당기든 거, 맞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톡톡. 그 다음에 겉뜨기, 앞에 있는 거, 처리. 자, 이제 뒤에 있는 거, 안뜨기 처리할 차례죠? 그대로 여기, 정면으로 넣고, 다음 코에 겉뜨기 하는 것처럼 넣어서, 실정리, 다음에 뒤에 거 처리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꿰매다가 끝에 좀 왔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차례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이 그림만 보고 아시겠어요 저뭐자 이거 한번 땡겨볼게요 어 이렇게 땡겨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죠? 이럴 때는 안 당겨지는 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겨지는 실은 이거고 안 당겨지는 실은 여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뒷꼭지니까 안뜨기죠?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었다? 앞에 겉뜨기를 마무리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당겨지는 애가 뒤쪽에 있고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앞에 겉뜨기 두 개를 내가 처리했구나. 그럼 이제 안 당겨지는 거, 뒤쪽에 안 뜨게 할 차례구나라고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꼭지에 있으면은 뭐다? 안 뜨기예요. 안 뜨기는 이렇게 집어 넣어서 안 뜨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바늘에 보니까 안뜨기가 이렇게 둘이 짝이 만나야 되는데 겉뜨기가 있어요. 여기 안뜨기하고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께서 이 바늘로 요거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쪽 바늘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 빼놓은 애를 이쪽에 차례대로 이렇게 끼워서 둘이 위치를 바꿔줬어요. 자리를 바꿔줬어요. 자, 이 실을 물고 있는 정면으로 동그라미 정면으로 찔러놓고 요거 겉뜨기처럼 바늘을 찔러서 그 다음 해줄 거 이제 자리가 확보됐을 때 이거 맞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뜨기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겉뜨기 할 차례죠. 앞에 있죠? 꼭지가 이렇게 안 당겨지는 게 앞에 있죠? 여기 동그라미 정면으로 꼭 찔러 넣으시고 여기 겉뜨기가 있습니다. 안뜨기처럼 바늘을 넣고 요거 당기든거 맞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순서를 꼭 지켜서 해주셔야 안 헷갈리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 앞에 거 앞에 거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다 당기면 안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안뜨기끼리 또, 이렇게 바늘 넣고, 겉뜨기처럼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에 실 맞아 당겨주시고, 실 처리. 그런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당기면 안 되겠죠? 자, 앞에 겉뜨기, 겉뜨기 할 차례인데, 우리 여기 겉뜨기가 있네요. 그럴 때 이렇게 집어넣고, 겉뜨기니까 안뜨기하는 것처럼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들어갈 자리가 확보됐죠? 이거 맞아 당겨주세요 실 처리 그다음에 앞에거 처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 꼭지다 그러면 안뜨기죠 여기 안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넣고 안뜨기니까 겉뜨기 마지막 코예요 이렇게 빼놓으시고 잡고 마찬가지예요. 실처리 먼저 해주시고,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 코든요. 겉뜨기 할 차례죠. 이 겉뜨기 코 하나 하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어 안뜨기 했던 거. 여기에 이렇게 통과하시면 끝납니다. 바늘 일단 넣어 놓으시고, 이거, 처리, 실처리 맞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코를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동그랗게 돗바늘 마무리가, 자, 두코 고무뜨기.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두코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실은, 자, 안으로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길게 더이 밑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실처리 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우리 코 잡았던 이 자투리 실 있죠? 이거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사이로요 이렇게 쑥 지나가고 이렇게 펴주고 또 요렇게 쑥 이렇게 쑥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에. 자, 이렇게 한번쑥 지나가신 다음에 조금 편편하게 만져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서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한번더 지나가셔도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코 잡은 자투리 실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실, 여러분, 연결해서 묶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실들이 있는데요. 이 실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길게 많이 묻어서 왔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 매달려 있는 실, 바로 옆에 줄이 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이렇게 빼서, 여기서 사슬 한 코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무늬 사이에 이렇게 숨어요. 자, 요렇게 바짝 당겨주시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한코 사슬코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게 이렇게 숨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매듭이. 이렇게 여러분 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실 처리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코 잡으신 분들, 덮어 씌우기 해서 마무리 하시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력에 맞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것도 나무는대로 예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왕 꽈배기. 앞뒤가 똑같은 왕 까베기 저하고 오늘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목도리 떠서 따뜻한 겨울,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